오. 처음에 AI 자율주행 적용 기술. 따라다니는 여행 가방이에요. 여행 가보시면 되게 불편하죠. 캐리어 때문에. 저 캐리어가 되게, 이렇게 짐쌀 때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여행 다닐 때. 제 바퀴가 또 캐리어가 이상해요. 아,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초콜릿이 땡기던데. 네. 그래서 초콜릿 맛 나는 그 모카 초코를 먹었는데 좀 맹맹하더라고요. 네, 초콜릿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아, 노르크 패스. 전문 용어도 아시네요. 항상 노르크 패스가 중요해요. 허를 찌르죠. 네. 이렇게 원래 그 테슬라 자동차 회사, 전기차 회사 테슬라 있죠?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은 아니죠. 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가방이 이렇게 따라다니면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또 GPS를 이용해서 그 분실되는 거를 위치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분실이 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임베디드 시스템. 내장돼 있는 거예요. 배터리 그 뭐죠?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하는 게 내장돼 있어요. 그 그냥 연결. 그쵸? 좋은 말씀입니다. 타고 다니는 캐리어도 있어요. 타고 다니는 캐리어 시속이 15km인가? 좀 빨라요. 되게 빨라요. 그게 17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이런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렴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는 딱 가격이 다운됐을 때 그때 딱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9월부터 시판 된다는데 벌써 9월이죠? 네,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 손목에 웨어러블 팔찌를 착용해서 위치를 추적을 한대요. 웨어러블. 손목, 좋아요. 멋도, 네. 디자인도 이쁘겠죠? 네. 자, 폭스바겐에서 만든 자율주행 유모차. 근데 이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 편하긴 하겠죠? 왜좀 위험할 것 같지 않나요? 애기가 탔는데? 갓난 애기?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시판 목적은 아니고요. 네, 홍보 영상이에요. 홍보 영상용으로 만들어져서 아이가 뒤에 유모차가 따라다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시판 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는 유모차가 낫겠죠. 사람 앞에서. 그래야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손잡이 대신 손잡이를 밀 필요도 없이, 네.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따른다고 봅니다. 조종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건 센서로 인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예요. 충돌 방지 센서도 있고. 그쵸. 저희가 만약에 운전을 할 때도 저희가 조종하는 거는 알아서 조종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참 좋은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시대.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리모컨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다 없이.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역시 이쯤 될때 제가 딱 이렇게 전환될 때 말을 이렇게 전환하려고 할때 이때 딱 별풍선 주시는 거 이거 너무 심쿵. 네. 갈증이 나네요. 아우. 아. 또 세례
별풍선 세례. 이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별풍선님이, 아, 별풍선님, 뭐라는 거야. 연합회님. 항상 주어는 연합회님입니다. 별풍선은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주시면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해요. 아니죠. 네. 아, 또 힘내서 또 이렇게, 목소리가 또 커져요. 별풍선이 오면. 네. 아, 초콜릿. 초콜릿과 별풍선의 조화. 아, 기가 막힙니다. 네.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나온 그 휠체어죠? 자율주행 휠체어. 근데 이게 보통 지금 공항에서 사용이 된다고 해요. 네.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좀, 네, 불편하죠. 힘들겠죠. 그때 앱을 이용해서 휠체어를 호출해요. 그 다음에 목적지를 찍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고, 사실 10개로 왔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내용이, 아, 제가 오늘을 위해서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어제. 아, 공부를 틈틈이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아무거나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 핵심이 되는 내용, 찝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격스럽네요. 네, 지금 카네다 공항에서는 그 내년 3월까지 실제 적용을 할 거고요. 지금 도쿄 올림픽 있죠? 좀 있으면. 아, 3년 남았나요? 네. 그 기회로 기술력을 자랑하려는 일본. 일본이 그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진짜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일본의 기술은 너무 뛰어납니다. 그 도쿄에 뭐 무인 로봇 호텔 아세요? 무인 로봇 호텔이랑 로봇 레스토랑 이렇게 있대요. 2020년까지는 그 1가구 1로봇을 그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로봇이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이따가 귀차니즘 해소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로봇은 사람이 하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에 충분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현재 이렇게 변화랑 인공지능에 대해 하는 거. 전 너무 재밌어서 공부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관련 책도 읽는데 제가 또 그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영상을 보거나 듣는 거로 많이 해요. 어쩐지 어렸을 때 수능 볼 때 그, 아, 좀 무섭죠. 하지만 이렇게 변하니까 저희가 알아야 돼요. 저도 되게 놀래요, 가끔. 뭐 저게 된다고? 저거는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실생활에 편리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또 이렇게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거를 저희가 알아놓으면 그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아. 참고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자꾸 만지작거리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안 좋은 습관은 단번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그 3주를 꾸준한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습관 말고 좋은 거를 습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I 자율주행 적용 기술. 이번엔 또 배달 로봇이에요. 로봇 청소기 같이 생겼죠? 바퀴가 6개예요. 아, 저도 안 좋은 습관이 많아요.
막 똑같은데 막 긁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살이 잘 빨개져요. 네. 그 로봇이 인도 위를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고요. 목적지까지 배달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야쿠르트 아줌마가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야쿠르트도 이걸로 배달이 되겠죠. 야쿠르트 아줌마와의 정이 되게 많았는데, 나중엔 그런 것도 없겠어요. 그 너무 빨리 가면 또 위험하죠. 시속 6km 정도로 그 반경 5km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 15에서 30분 그 정도 내에 배달이 가능하고요. 뭐 또 마트에서 간단한 식료품이나 그 우유 이런 거 배달시킬 때 가장 유용하겠죠. 네. 그 지난 1월 달에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누가 덜렁 들고 가며. 이거 역시 GPS. 분실. 분실을 대비해서 다 돼 있습니다, 장치가. 네. 저도 항상 찾아봅니다. 네. 찾아보는데, 이거 봤을 때, 저걸 한번 들고 갈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CCTV도 많아가지고 다 걸릴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원래 1월 달에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DC에 이렇게 파급이 됐는데, 그거 좋네요. 그 다음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 봐서 지금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바퀴가 달렸으니까 차로 또 분류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인도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법이 또 개정이 돼야 될 거예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큐. 1 더하기 1은 귀요미 큐. 큐.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별과 초콜릿. 오늘은 별풍선이나 초콜릿 꿈을 꿀 것 같아요. 별이 막 하늘에 100개가 떠있고 막. 이 조명도 별 같네요. 자, 마지막 AI 자율주행 적용 기술입니다. 이거는 혹시 보셨나요? 암벽을 타고 가는데 드론이 날 찍는 거예요. 보통 암벽 타면서 위험하게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론이 찍어주면 위험할 일은 없고 정말 편리하겠죠? 그러면서 저희 막 춤을 출 때 그 안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딱 드론이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저 딱 특정 안무를 캡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주 유용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전의 가격이 처음 시판됐을 때, 아니, 처음 나왔을 때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66만원으로 떨어졌대요. 더 떨어지면 살려고요. 항상 전자제품은 떨어집니다. 네. 자, 먹방. 다음은 먹방이에요.